물론 이제 그전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간혹 이제 말을 던지면서 해오던 것을 부파경에 와서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된다. 또는 모든 사람은 그대로 부처다. 보고 듣고 말할 줄 아는 이 사실이 부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인불사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과거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이사이에 흘렸어요. 그래, 그런 이야기가 여기 조금 스며 있습니다. 이 시에 그때 불고 사립을 하사대 부처님이 사립을 존자에게 고해 말씀하셔서, 아선, 내가 먼저 말하지 아니했던가, 그 말이에요. 불언이라고 하는 말하지 아니했던가 하는 말을 안유따라 삼맥삼불이야 거기다 또 새기게 됩니다. 내가 먼저 제불세존이 모든 깨달은 부처님, 모든 깨달은 세존께서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 가지가지 인연 이야기를 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편으로 설법한 것은 온갖 팔만대장경 그 많고 많은 가르침들은,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는 인연 이야기도 있고 비유도 있고 그냥 보통 말도 있고 방편 설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의 목적이다. 뭐냐? 계위, 다 이것을 위한 것이다. 무엇을?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했던가. 그 불교의 최종 목적은 전부 인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이게 이제 무상 정등 정각, 그러죠. 가장 높은 깨달음, 우리말로 하면은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도록 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했던가. 그런 말을 그전에 해왔다 이 말이요. 아선 했잖아. 내가 먼저 이러한 말을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했던가. 간혹 말해왔어요. 사실 소승불교 가실 때도 그 사이에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리한 사람은 그렇게 흘리는 말에 퍼뜩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열반이나 증득해서 그냥 편안히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이 법화경에 와서 비로소 이제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거죠. 그전에는 열반을 중요시 했고, 번뇌가 사라져서 편안하게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뜻입니다. 일단 쓰시겠습니다. 이 시에 불고 사립을 하사대, 이 시에. 불고 사립을 하사대. 아선, 내가 앞에서 말하지 아니했던가? 아선 불은 제불세존은 제불세존이 이 종종 인연과
종종 인연과 비유 은사로 서로 방편설법은 방편으로 설법한 것은 설법은 계위 다 이것을 위한 것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삼부의 삼략 삼부리야 그 다음에 이제 석둘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제소설이 계위 화 보살곤이라 연 사리부라 금당 부의 비유로 갱명 차이 보리니 제유지자는 이 비유 득해니라. 거기까지. 시제 소설이 예를 들어서 종종인연과 비유언사 방편설법 이 모든 설한 바가 계위화 보살곤이라 다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보살로 교화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하면 더 좋겠네요. 소승 아라한들을 전부 보살로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리부라 금당 그러니 사리부라 금당 지금의 마땅히 다시 비유로서 갱명차이 호리니 다시 이 뜻을 이 도리를 이 이치를 밝히겠다 그 말입니다. 그전에 쭉 해온 것을 다시 재차 확실하게 정리해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죠. 제 유지자는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비유 득해니라 이 유명한 말입니다. 제 유지자는 이 비유 득해니라 요거 별 쳐야 돼요. 별 아주 중요한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비유로서 이해를 얻는다. 비유로서 이해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참 어떤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정신적인 이야기라 마음의 이치라.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아니하면서 그러나 뻔히 있는 거거든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유형의 어떤 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웃고 울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의 작용은 물로 안 보이니까 물로 비유를 하면은 물은 아무 차별이 없어. 그러나 거기에 바람이 불면은 물이 출렁거려. 출렁거려 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쓰나미가 되기도 하고 작은 경우는 뭐 약간 보기 좋게 그냥 파도가 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더 크면 뭐 이한 작은 배들을 그냥 전복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온갖 파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의해서 물론 뭐 지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팔풍이라고 해요. 팔풍. 여덟 가지 바람 그랬어요. 이세해의 진기고락. 간단하게 나에게 이익되는 거 또는 손해보는 거 이익과 손해 이것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야. 야 이게 나한테 이익할까 이게 손해일까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야. 이 중생들은 계산이 빨라요. 그래갖고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안 맞으면 그냥 바람이 일어나버린 거라. 좋은 바람 싫은 바람 이런 거 그냥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거 어떻게 감출 줄도 수도 없이 그냥 드러내기도 하고 무슨 또 어떤 경우는 음모를 그 꾸며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등등 그런 바람을 막 사정없이 일으키는 거라. 그게 마음작용이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작용이 훤히 있잖아요. 있는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손에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물결, 물에다 비유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화나잖아요. 아, 그래. 그 뭐 경계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내 마음이 물결을 쳐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물결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구나. 눈에 보이듯이 드러나잖아요. 내 마음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라. 부산 사는 사람들은 저 해운대 잘 가니까 그 물결 치는 거 잘 알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목욕탕에다 물 좀 받아놓고 물결 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물결 치는 거예요. 아 우리 마음도 저렇구나. 이렇게 하면 화나잖아.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는 마음의 작용이지만 화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서 득해라. 비유로서 이해를 얻는다. 그런데 그것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지 지혜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모르는 거야. 그 마음이 어찌 물하고 갔노? 마음이 어찌 물하고 갔노? 전혀 모르는 거지. 그냥 물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물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물 이야기해도. 그냥 물이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그와 유사하다. 이러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퍼뜩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유명한 말이 그겁니다. 제유지자는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로서 이해를 얻는다. 딱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 불교에는 무형의 어떤 그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유가 많습니다. 비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 내용까지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에게 이제 좋은 비유, 화택의 유명한 화택의 비유를 쭉 이제 설명하려고 사전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비유를 우리가 인생사리가 이렇다, 세상사리가 이렇다, 뭐 대다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다. 이것을 이제 불란집에다 비유하는 그런 유명한 화택 비유가 이제 법화경 비유 중에서도 아주 유명해요. 법화경에는 비유가 많아요. 뭐 이런 비유품도 있고 법화치류라 해서 일곱 가지 비유 등등하며 아주 법화경 비유가 아주 특히 유명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유지자는 이 비유 득현이라 이런 유명한 명구도 남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쓰시겠습니다. 시제 소설이 이 모든 설한 바가 시제 소설이 계위화 보살곤이라. 보살로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그렇게 해석하니 아주 근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보살님, 보살님 하는 거예요. 기화 보살곤이라. 연 사례부라, 그러므로 사례부라, 그러니 금당 부의 비유로 가정에서 이야기 안 통하거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야 돼. 그거 나 모르겠는데 비유를 들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줘서 그래도 되고. 금당이 비유로 갱명차이호리니 다시 이 뜻을 밝히겠다. 차이 이 뜻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승불교에서 왜 대승불교로 돌아섰는가? 처음에는 부처님이 소승불교를 가르치다가 왜 대승불교를 가르치게 됐는가. 그 의미가 이 뜻이라고 하는 차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갱명차이 호리니 제 유지자는 이 비유 듣겠니라.
이 비유 듣겠니라. 오늘 내용이 사리불이 법을 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존이 법을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설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제 하면서 내가 비유를 아주 근사한 비유를 하나 들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사리불이 법을 청한 게 그 전에는 우리가 생로병사를 초월하고 열반을 얻으면은 뭐 그것이 불교의 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말씀이 요즘엔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모든 사람이 부처로 살아야 된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 이 생전에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소미문. 전에는 듣지 못한 말을 이제 와서 듣게 되었다. 그래 이제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뭐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어서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익숙하게 들어와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인도 그 초기에 그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그게 상당한 아주 뭐라고 하면 하나 아주 그 저기 저 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의 능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부처다. 이 사리불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숙이 주는 거. 그리고 그것도 본래 부처다.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충격을 조금 덜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바로 막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부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게 되기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